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 시장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요,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파악해 보시겠습니다. 미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나 테슬라의 급등, 또 코인베이스의 급등이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게다가 2년물 국채 금리가 1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4.9% 부근으로 5%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골드는 살짝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거의 보합권이긴 한데요. 살짝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이 3만 10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는 3만 1100달러 선에서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주춤했었던 비트코인이 또 한 번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 또 한 번의 상승을 일으킬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생인 이더리움 역시도 2000달러 선 거의 육박해 있습니다. 현재는 19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 없지만요. 역시나 도지코인 이어서 라이트코인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솔라나는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20달러 선 거의 터치해주면서 1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 간밤에는 크게 상승했는데요. 현재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블랙록이 ETF를 재신청하게 됐고 SEC 요구에 맞춰서 전면 수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관련한 보도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했다라는 소식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시 공유 파트너가 누락되었다라는 건데요. 다른 ETF를 신청했던 자산 운용사들은 이 감시 공유 파트너스를 코인베이스로 지정해서 재신청할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록마저도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를 선정했고요. 이미 코인베이스와 이전부터 협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효력이 ETF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시 공유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해서 넣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공란으로 좀 제출을 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미 내부적인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란을 채워서 다시 한 번 더 신청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 입장에서는 한 번의 반려 정도는 좀 예상했던 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했던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일제히 많은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과 반려를 겪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재신청 여부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악재가 되진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사항들은 보다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2부에서도 자세히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글래스노드에서 또 간밤에 이러한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채굴자들이 최근에 거래소로 이동시킨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굴자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는 채굴업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매도 압력을 주고 있다는 건데 사실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많이 이동시킨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매도 압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용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를 현금화시키려고 하는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양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래스노드에서 이야기한 것은 최근 들어서 그 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거의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채굴자들의 행동이 3만 달러 선을 터치하자 급격하게 늘어갔다라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굴자들의 행동은 그러니까 이용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해서 일부 금액을 현금화시키기보다는 정말로 수익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글래스노드의 분석까지도 있었던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였습니다. 자,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과 또 신규 투자자들의 매수 의지 속에서 어떤 것들이 살아남을지에 관해서도 온체인 지표로 계속 살펴보면서 가격 시세 한번 저희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화요일 브리핑까지 마쳐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